요한복음 은혜 365 285번째 시간입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사역자 이종진 목사님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요구와는 다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면
믿음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믿음을 확증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함이 은혜이고 핍박을 이겨나감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핍박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가 되었으므로 제자들이 핍박과 미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제자들에게 새로운 환경과 사역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역이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장기적으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임에도 제자들은 눈 앞에 것만 봅니다. 은혜는 장기적 안목으로 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내용이 자기들의 요구와 다르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요구와 맞아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구와는 다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확증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 중에서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